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에서 민선 7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관 통폐합을 예고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실태와 향후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경실련 안일균 팀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수는 전국의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좀그 수가 많아서 방만하고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많습니까? 총 25곳에 그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서울시가 한 18개 정도인 반면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고요. 인구 네. 대비해서도 많은 편이죠. 이제 그중에서도 보면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현원이 인원이 그 2019년 기준으로 6,838명인데 네. 그중에 부산교통공사가 3,924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은 쪽에 들어가 있고 이제 자체 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산시가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거의 25기관에 이제 운영이 돌아가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2019년 본 예산 기준으로 공공위탁 관련 예산만 1조 4,941억으로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이제 기관 안에 있는 센터들까지 또 포함하면 센터들도 한 137곳 7개에 달합니다. 이 운영비도 1,325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할수 있죠. 부산의 공공기관 수가 많은 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채용 비리라든지 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파악됩니까? 예, 흔히 이제 중앙 공공기관하고 지방 공공기관하고 부조리나 비리, 뭐 부패, 비효율, 뭐 이런 측면에서 아이콘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적인 측면,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인데요. 첫 번째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출자 출연 기관이 자치단체별로 개별 법률이나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설립되기 때문에요. 필요에 따라서 설립되면서 사실 중구난방 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부산의 그 부산경제진흥원,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 경제 측면에서요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복지개발원이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 측면에서 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뭐 중앙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중앙에서 각 지방별로 이제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준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요. 특히 부산 지역적 차원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이제 시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관리 통제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적인 측면인데요. 그 불퉁하면 인사 관리라든가요. 그리고 이제 인사 비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제 사후 방지를 위해서 좀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송반망이 처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중앙에서 하는 거를 닮았어요. 그래서 난형 난자로 갈 정도로 형 아우 하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뭐 인사관리 규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뭐 특별 채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공채를 원칙을 하는데 비공개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부당하게 해서 뭐 이제 운영한다든가, 특히 인사위원회 구성을 좀 이제 투명하게 외부 인사를 이제 같이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이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백스코 인사비리 건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부산시 그 부산과학기술경영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비스텝이라는데 거기서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보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제보가 됐는데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제보자가 이제 국민권익위에다가 그걸 제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큼 내부 인사나 이런 어떤 그런 인사 측면에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감사 관련된 기능이 있어도 상당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만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적 인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조리한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측면인데요. 네. 예산 회계의 어떤 부적정한 사례가 지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어떤 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예컨대 네. 수의 계약의 어떤 비효율성, 그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체와 뭐 예컨대 뭐 국외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해받기 쉬운 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만한 기관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경우, 네. 그 많이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는 데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도 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관련 정책들을 좀 추진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공공기관 임사검증제도 이제 제8대 부산시의회가 들어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걸 비롯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기관장의 2+1 임기를 2년 더하기 1년으로 하는 이런 책임제 방식의 도입, 뭐 연봉 책정, 그리고 뭐 살찐 고양이 조례에 따른 이제 연봉의 적정화,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시도는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눈에 띄는 체감도를 봐서는 낮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부산시가 출자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20% 일괄 예산 삭감을 했다가 다시 2019년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길들이기 아니냐는 네. 그런 오해를 낳기 쉬운 대목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이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네.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 회계 제도 개선 과제라 해가지고 결산 기준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행안부 결산 기준을 준용을 해서 이제 적용하게끔 하는 걸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상태고, 네. 이제 69개 사업 예산을 조정하겠다. 내년 1월부터. 그런, 이 내년 1월부터 조정하려면 결국에는 올해 예산부터 사실은 이 지금 시점에서 편성 시점부터 사실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92가지의 재무구조 개선 사항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직 기능 조정을 62개의 개선 과제로 이제 통폐합 쪽을 염두에 둔 얘기죠. 3개 기간 정도를 이제 정리하겠다는 정도의 과제들을 지금 현재 추진 과제 및 로드맵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공공기관 분야별 주요 경영 개선 안에 보면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그 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운임조정 정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임조정 정리화라는 얘기가 왜 이게 사실은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요금을 정기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실제 서울시가 이걸 시도하다가 2016년에 시도하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완전히 그 뒤로는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세부 내용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과연 좀 끼워넣기 식으로 좀 묻어가려는 내용들도 좀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사항 중에 하나인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지난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사실 부산시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이제 급여 수준이 높다는 것은 네. 지난해 그 인사 검증에서 이제 드러난 건데요. 네. 부산 연구원이나 뭐 부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무총리보다 많았다고 네. 이제 지적됐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제 이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집행은 아마 내년부터 될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러한 어떤 조례 개정이 됐고 뭐 실행에 있어서는 뭐 진짜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혁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사실 조례를 제정한 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장 먼저 부산시의회에서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네. 고무적인데 네. 시행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아직까지 좀 미온적인지 아닌지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 측면이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시의 어떤 재정 실태를 보면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요. 2017년 기준으로요. 55.17%로요. 전국
7개 광역시, 특별 광역시에서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보면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이 있지만 그만큼 나쁘다는 건데 전국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약 1.9배가 높은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또 그 통자료인데 재정 자립 자주도 자주도라고 했던 자립도와 말고요. 네. 자주도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좀 이것도 최하위로 그렸습니다. 64.9%요. 이처럼 재정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급여 기관장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이 1억 9,380만 원인데요. 네. 예,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1억 2,500만 원입니다. 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산 기관들이 그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아주 경영상의 수지가 아주 흑자고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 상태도 안 좋은 데다가 지방 재정도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관장 봉급을 후하게 준다는 것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오해를 받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찐 고양이법의 시행에 대한 효과는 뭐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빨리 이건 주저하지 말고서 뭐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뭐 이런 거를 즉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즉시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의 어떤 뭐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관 간의 성과 경쟁 탓에 비슷한 사업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부산시사나 공공기관들의 사업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부산시가 발표하게 된 이제 기반이 이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이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위탁사업 운영시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기반해서 사실은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공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중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정 방안, 이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예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것 중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문화이용권이란 건 이제 저소득층의 문화 그 향유를 위해서 네.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거의 다 구청에서 구청 단위에서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서 거의 다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운영비를 문화재단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조정 대상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제 시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복지 개발원으로 옮기겠다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DI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조정을 하거나 이런 방안이었는데 좀 부산시의 결정은 약간 다르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중심지 일회성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금융 중심지 10년 평가 세미나가 3천만 원짜리 예산이 일회성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부산의 모 산하기관이 하고 했는데 이거는 부산시가 하는 것이 적정하다 등등의 이런 한 42개의 이제 조정 사업들 이제 147개 중에 이제 42개의 조정 사업들에서 의견을 BDI가 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부산시가 이관 사업으로 15개 사업, 축소 사업으로 6개 사업, 폐지 사업으로 15개 사업. 확대 사업으로 21개 사업, 신설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사실 이렇게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운영,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막 만들거나 아니면 부산시의 행정 편의상 네. 이제 위탁 사업을 받다 보니 성격도 모호해지고 그 정관이나 그 기관별 정관이나 아니면 사업 목적에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주요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자신들의 고유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네.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만큼 시민들이 이번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좀 높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이 2018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나
그 지난 1월에 발표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8개월간 경영 진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발표됐는데 총 4개 분야에서 225개 과제가 이제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그 개선안을 보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공적 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62개 과제가 도출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관 목적에 맞는 사업의 재편 그리고 성과 미약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 그래서 여기에 69개의 과제가 도출됐고요. 네. 세 번째는 자체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92개 과제가 도출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급여나 회계 분야의 제도 개선. 그래서 2개 과제, 총 4개 분야에서 이 225개 실행 과제가 이제 도출됐습니다. 네. 이런 과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성공이 된다면은요. 기관 공공기관의 때 경쟁력 제고라든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공기관의 과다 보유에 따라서 그 재정 부담이 좀 컸었는데요. 네. 이런 거를 좀 개선해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는 갖게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고요. 네. 공공기관에 소속된 이런 직원들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막 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혁신 과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수 감축을 최대 3개까지 하겠다 했고 공공기관 경영 개선 및 흑자 경영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시 재원 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시의 이제 방향인데 네. 사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최종 결정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와야 10월에 중에서 10월 중에 시 주관 부서 및 전 공공기관의 그 공공기관 혁신안 과제별 추진 목표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행 계획안을 배포 및 시행하겠다는 사실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사실 구체성이 모호하고 이제 바뀔 내용들이 다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에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시행 계획에 또 담길지는 또 모른다. 그래서 또 바뀔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재배치 이제 재배치 문제도 담겨 있고요. 이제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이뱅킹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효율적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뭐 내용도 담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좀 선 익은 거를 좀 발표하고 지금 이 혼란을 가중하는 시킨 게 아닌지 예. 예,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더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와 좀 수기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시행하려 하기보다는 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좀 논의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체계적으로 뭐 시민들이 변화를 좀 체감하려면 경영평가 체계가 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 체계. 제가 4년 전인가 그때 이제 공공기관 평가단 이제 단장을 맡으면서 그때도 제언을 했었는데 평가 요소들이 말이죠. 기관별로 좀 차별화된 기관에 맞게끔 지표가 만들어져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획일적인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지표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이제 피드백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정이 이제 바뀌어서 그렇지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영 체계 예컨에서 제안에 안도 보면은 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저는 만시지탄 감이 있지만은 네. 진짜 그대로 좀 제안을 제대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천천히 진짜 실행 가능하고 효과 있는 것. 시민이 체감해야 됩니다. 시가 그냥 보여주식으로 이런 거 할 거야. 그리고 생생내는 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직결되고 그거는 뭐냐면 재정적인 측면이나요. 비리 이런 측면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우선순위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출발 신호를 알렸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